혀를 감싸는 부드러움, 특유의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아보카도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의 어원은 남성의 고환을 뜻하는 아와카틀이란 단어에서 왔는데요. 실제 열매가 열리는 모습이 꼭 남성의 그것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이름도 이름이지만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과실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거대한 씨앗입니다. 자고로 씨앗은 식물의 대를 이어주는 것으로 민들레 씨는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훨훨 날아가고 도깨비 바늘처럼 동물의 털에 붙어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물의 먹이 되어 배설물을 통해 퍼져 나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야생의 아보카도도 널리 번성하려면 아보카도를 먹고 먼 곳으로 이동해 아보카도의 씨를 퍼뜨려주는 동물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실상 중남미 열대림에는 아보카도의 씨를 퍼뜨려주는 동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육식동물인 제규어가 먹거나 설치류인 아구티가 과육만 먹고 씨앗을 땅에 묻어둔다는 사실이 관찰되긴 했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보카도는 수십만 년 전 먼 옛날 어떻게 씨앗을 퍼뜨려 왔으며 지금까지 멸종하 하지 않고 그 명주를 이어온 걸까요? 아보카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2년 미국의 식물학자 대니얼 얀센과 지질학자였던 폴 마틴은 이와 관련해 꽤 재밌는 가설을 제안합니다. 바로 아보카도의 거대한 씨는 수만 년 전 중남미를 활보했던 거대 포유 동물들에 의해 퍼져 나갔다는 거였죠. 거대 아르마딜로 글립토돈트, 거대 땅늘보 메가테류, 남미에 살았던 곰포테리움의 후예 쿠비에로니우스, 남미의 발굽포유류인 톡스돈 등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야말로 아보카도를 거침없이 먹고 씨도 꿀꺽 삼킬 수 있었고 이 동물들이 먼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소화되지 않은 아보카도 의 거대한 씨는 배설물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 싹을 틔우고 번성해 나갔다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아보카도의 씨는 거대 동물들과 공진화를 하며 점점 더 커져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커질수록 씨앗엔 초기 영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척박한 장소에 떨어져도 아보카도는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약 1만 년 전 아보카도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수의 거대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지난 2017년 호주의 앨런 쿠퍼 박사는 1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빙하가 녹아 지구가 습해졌고 이로 인해 거대 동물들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멸종을 맞이했다는 기후 변화설을 주장했고 1만 년 전쯤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거대 동물들을 몰살했다는 인류 개입설도 있지만 이들의 멸종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설은 아직 없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됐건 1만 년 전 아보카도는 공생 파트너를 잃고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보카도는 공생 파트너 없이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거대 동물들만큼이나 아보카도를 탐내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1만 년 전 때마침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한 인간들이었죠. 굶주린 인간들에게 아보카도는 최고의 영양식이었습니다. 다른 과일들에 비해 당분은 부족하지만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동물들이 먹지 않는 열매라 구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아보카도를 키워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아보카도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현재는 전 세계로 진출하는 과일로 거듭났습니다. 아보카도처럼 공진화 관계에서 파트너를 잃고 원래는 멸종됐어야 했는데 그 생물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현상을 두고 과학 저술가인 코니 발로우는 에볼루셔너리 아나크로니즘, 진화상의 시대착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보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은행나무를 꼽았죠. 은행나무는 고생대 패름기에 등장해 포틸로두스 같은 소형 포유류나 초식 공룡들에 의해 씨앗이 퍼졌지만 이들이 모두 멸종하게 되면서 현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가로수로만 심어져 종의 명맥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미 중서부에 사는 켄터키 커피나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커피나무의 열매는 독성이 강하고 껍질은 너무나 질기고 두꺼워 자연적으로 껍질이 터져 씨앗이 퍼지지 못하는 건 물론 작은 동물들은 독성이 강한 이 커피 열매를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 커피 열매 역시 수만 년 전 거대 포유류인 아메리카 마스토돈에 의해 씨앗이 퍼졌지만 이 거대 동물이 멸종한 후 현재는 인간의 재배에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건 인간이 아니었다면 이미 멸종해야 했을 아보카도가 현재는 전 세계에 큰 인기를 끌면서 지구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보카도의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게다가 물 부족 이슈도 불러일으켰는데요. 가로 세로 100m 규모의 아보카도 농장에는 하루 10만 리터, 즉 사람 500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어마무시한 양의 물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또 멕시코 일부 농가들이 아보카도의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숲을 파괴하고 여기에 아보카도 농장을 짓게 되면서 멕시코에서는 한 해만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거대 동물들과 함께 멸종해야 했을 아보카도가 우연히 인간 덕분에 살아남게 됐고, 또 인간은 이런 아보카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지금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가며 제사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